나무 중심의 영인산 산림박물관과 생활사 중심의 금민속박물관이 서로 융합을 해서 좀 체험의 요소와 정보 제공을 통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목가구의 재료인 나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목가구에 쓰여진 나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번 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나무, 목가구의 재료인 주 재료인 나무의 특성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네 가지의 키워드를 분류를 해서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2부에서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조상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가구 제작에 쓰였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길의 흔적을 저희가 좀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1부와 2부를 거쳐서 완성된 목가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전통과 현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는 나무의 성질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전시 구성을 했고요. 나무의 특징을 네 가지, 가벼움, 단단함, 내구성, 결과 색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움에서는 나무가 어떤 특징 때문에 가벼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용품, 뭐 음식을 옮기는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음식을 풀 때 쓰는 뭐 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물이요. 단단하면서는 찬탁이나 나무가 가벼운 수종이 있는 반면에 무거운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들은 굉장히 곱고 크고 무겁습니다. 그만큼 그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큰 유물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 부분에서는 송진이나 이런 소나무나 잣나무에는 송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진의 향이나 그 성분 때문에 벌레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오동나무는 굉장히 가벼운데 습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보관한다든지 책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보관용 유물들을 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색에서는 아름다운 무늬를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늬와 색감을 이용해서 그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주로 반다지나 이런 안방 가구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그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한층 극대화시킨 유물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2부는 사람의 지혜를 더하다.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조상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개의 소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인 결구입니다. 요즘은 흔히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전 저희 손조들은 못 대신에 홈을 파거나 해서 끼워서 맞추는 거나 아니면 접착제도 천연, 악요 이런 접착제를 사용해서 나무가 주변 환경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인 색임에서는요. 목가구의 장식성과 상징성을 좀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색임을 통해서 한층 그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은 칠입니다. 오칠의 가장 큰 특징은 목가구에 코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나 그 다음 해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목가구를 보호를 해서 목가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칠을 함으로써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이나 결을 한층 더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3부는 생활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목가구를 전통과 현대의 공간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서는 사랑방의 그 대표적인 사랑방을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사랑방은 아무래도 선비들이 많이 남성 위주의 선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투박하고 검소한 그런 유물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런 성격을 좀 드러냈고요. 현대 공간에서는 예전보다는 지금 목가구의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의 멋과 아름다움이 이제 현대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그다음에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1905년에 그 잣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배인데요. 옆면과 바닥 부분에 손 모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했었다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서 좀 흥미로운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채용 공간에서는 비중에 따라서 저희가 가벼운 거, 중간, 무거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해놨고요. 직접 들어보고 무게를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무 판지에 저희가 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치를 함으로써 문양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현미경 체험에서는 사람의 유전자가 다 다르듯이 나무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그런 내부는 또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호기심 차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미경 체험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목하고 나무의 이치를 담다란 전시는 나무에 초점을 맞춘 전시이다 보니까 이 가구가 만들어진 나무에 좀 집중을 해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가구가 만들어지게 된, 목가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산 산림박물관은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이 한데 연계돼서 산림을 통한 치유와 산림 정보, 산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2012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영인산 산림박물관은 두 개의 공간으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관에서는 약 2천 점 정도의 전시물을 통해서 숲속 생태계나 숲속 놀이터, 숲속 연구소 이런 공간을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문화,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공간이고요. 별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향기, 여름의 숲, 가을의 채색, 겨울 빛을 통해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숲을 통한 치유의 개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공기와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풀고 산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 콘텐츠를 확장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